네, D-16,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공부 말고요. 오늘 주제 제목이요. 이겁니다. 수능 전날 밤 잠이 안올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우리 수능 전날 밤을 한 번만 상상해 볼게요. 그날 잠이 잘 오겠어요? 아니요. 안올 겁니다. 뒤척이겠죠. 그러면... 보나마나 다음날 국어 문제 풀때 멍한 상태로 평상시보다 좋지 않은 상태로 시험 보셔야 될 거예요. 국어로 끝난 게 아니겠죠? 그게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이말한 이유는 이제 감 잡으셨죠? 이제 잠자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 어, 수능 전날 잠이 안올거 확실히 맞다. 근데 그냥 특히나 지금 야행성이었던 분들, 새벽 2시, 3시에 잤던 학생들, 갑자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은 7시간은 자야 되거든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궁금하시면 유튜브 아무거나 검색해 보세요. 최소한 7시간은 자야 최상의 컨디션, 머리 회전과 기억력으로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날 6시에 일어난다면 11시에 자는 연습을 해야 되고, 5시 반에 일어난다면 10시 반에 자야 되는 연습을 하는데, 지금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요? 이제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제가 추천하는게 뭐가 있냐면, 아니, 집에 갔는데도요, 잠이 안 왔으면요, 1번, 야행성이다. 2번,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진짜 빡세게 공부해서, 막 지칠 정도로 공부해서, 집에 가면 폭 쓰러질 정도로 만들어라.가 1번이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몸좀 지치게 만드세요. 근데, 전도 다이어트 해서 합니다만 잠자기 3시간 전에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각성 효과 발생해서 잠이 깹니다. 무조건 그 전에 운동 좀 해서 몸을 빡세게 만들어 놔서 지쳐서 잠자기 만든다. 잠자는 연습이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우리 7시간 자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연습 시작합시다. 그 오늘 이제 공부 내용 줄여 해는 겁니다. 이제 빈칸 공부 좀 합시다. 그니까, 러 포인트인데요.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이제 빈칸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특히나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빈순삽을 다 찍어버리면 2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니까, 러 빈순삽을 다 찍을 정도의 이제 실력이, 실력인 학생이, 대입학, 21번 미춘입학 29번 어법 30번의 어휘, 40번 무관문, 아, 40번의 유학문, 40일 40원 장문 독해를 다 맞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가 안 나요. 와 그래서 빈칸을 공부해야 되는데, 빈칸 이제 저의 수강생들은 알죠. 빈칸 진짜 별거 아니죠. 기준점을 갖고 풀면 오답들이 제거된다 기준점 없이 푸니까 두려운 거 아니니, 특히나 오늘 좌표, 오늘 일단 1, 2등급 목표인 학생 먼저 설명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좀 나눠집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 첫 줄과 마지막 빈칸 공부하세요. 첫줄 빈칸이라는 건 정해져 있죠? 첫 줄이 빈칸이면 밑에 근거를 갖고 푸는 거기 때문에 타이틀이에요. 제목이에요. 그럼 이게 없다고 쳐봐요. 바로 밑에가 소재입니다. 소재,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장, 결론. 소재, 주장, 결론으로 타이틀만 구하면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 줄이 빈칸인 건 뭐죠? 결론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청 문장. 소재, 주제문 찾아내야 됩니다. 소재, 주장, 앞문장은 결론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는 거 다시 리마인드 하시라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수능 때 모든 단어 수거 다알 가능성은 없다.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오답은 지우는 연습은 해라. 그래서 오제원이 나이가 되게 높습니다. 제가 딱 좌표 잡아드렸어요. 2번, 4번, 7번만 하세요. 이세개 유형이 대표적인 건데, 모르는 나는막 튀어나옵니다. 해석도 좀안 되는 거막 나와요. 근데 기준 잡고 연습하에딱 좋습니다. 이세 개야 세 가지는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있잖아요. 다시 중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 빈순삽공부라는 얘기 안 해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근데 나머지 유형을 맞춰내는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럼 이제는 문제 조건에 올렸으니 엑스레이로 공부하시길 원합니다. 엑스레이 대파하에딱세 문제만 연습하세요. 2번, 5번, 6번만 공부하시면 아 맞다. 내가 해석 안 되는 거 나올 수 있지만 답을 구할 수는 있겠구나. 기준을 잡는 거구나. 풀 때는 자, 이 연습이 충분히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강의를 복습만 한다고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꼭 풀어 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제별로 다운 받아서 자 (1~2등급이) 오픈 학생들은 빈칸일 거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공부하는 (3등급이) 오픈 학생들은 대입하기 겠지만꼭자 (1~2등급) 오픈 학생은 오답 제거를 원리하시고 주제별 pdf 다운 받으시고 (3등급) 오픈 학생들은 엑스레이에 있는 거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에 다운 받은 다음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주제별 pdf 자자용 혼자 풀어보는 연습 워크북처럼 프로본 연습 꼭 해라. 자, 우리 이제 11월도 거의 다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